1번 그림과 같이 자 직선 한 마리 있고요. Y축,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했고 이 AB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네요. 뭐 좀 이따 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로그 함수 두 개가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맞나요? 여기는 요 놈과 여기는 요 놈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 대신에 Y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 거죠. 이거 두 개 평행이동 된 건 얼마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지금. 요렇게, 요렇게 바뀌는 게. 요거는 뭐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하고 만나는 점은 PQ로 하고, 문제에서 AP와 QB에 대한 길이의 B가 나왔어요. 이때 뭘 구하래요? A 값을 구하래요. 아, 이 객관식 답을 딱 보니까 맞죠? 지저분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살짝 오죠.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근데 봐봐. 요게 지금 크네요. 요게 작년 수능 특강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요게 지금 좀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그래프를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딱 움직였더니 얘가 됐다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점이 이 점이 됩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잖아. 맞지? 이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평행이동하면 2, 1 이렇게 가서. 맞지? 맞나요? 원래는 이것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데 애들 헷갈리는데 얘 봐봐. 얘 직선인데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은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떨어지는 기울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와 여기 나오는 이 평행이동의 값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수치가.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고.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 내려간 거잖아. 요 점이 요 점으로 갔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기울기도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 Y 증가량이 2분의 마이너스 1인 거거든. 맞지?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하고에 대한 형태가요. 요 조건에서 줘버리는 거야. 그럼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두 배라고 했죠? 얘가 P고 여기가 Q야. 그리고 대충 요 정도 잡읍시다. 대충 이제 보기 편하게 한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거는요. 요거 2, 1이라는 건 확실하게 압니다, 지금. B가 2대 1이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해졌어요, 이제. 2, 1이라는 게. 평행이동을 했는데 만난 점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기 때문에 무조건 요 점은 요 점으로 오게 돼 있어요, 평행이동하면. 이해됐나요?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가 돼버려요? 루트 5라는 게 나와버렸죠. 됐죠? 그 다음에 저 그림 있는데 쌤이 작아서 이걸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7이죠? 요놈 이거 지금 얼마야? 14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14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맞나요? 얼만데요? 7루 또 나오나요? 1대 2면 루트 5잖아요. 근데 여기 7 다 곱하면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얼마 돼? 7루트 5야. 7루트 5. 따로 오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7 제곱하고 14 제곱해가 더하고 루트 치우고 하면 되겠죠. 일단 7루트 5 나왔어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얼마다? 루트 5네. 그러면 남는 흰색 부분 두 개는 6루트 5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하필 또 2대 1이야. 맞나요? 그럼 또 얘가 얼마 돼야 돼요? 4루트 5가 되겠죠? 얘는 2루트 5가 될 거고요. 지금 이런 게 대충 잡힙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나씩 정리해보면 되겠죠. 자, 좌표 말면 어차피 좌표 안 하면 대입해버리면 A값 바로 나와버리니까. 맞죠? 아무 좌표나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기로 볼까? 얘가 2루트 오면요. 2루트 맞죠? 얘가 2루트 오면요. 얘가 2고 얘가 4예요. 맞나요? 1대 2대 루트 5잖아, 지금 B가. 두 배씩 한 거니까 얘가 2고 얘가 4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미 끝나버렸죠. 얼마? 10,2가 되나요, 이거? 맞아요? 끝! 다 풀었죠? 대입합시다. 얘가 이 그래프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당연히 이쪽에서 잡아도 됩니다. 이쪽에서 잡아도 되는데 쌤 그냥 여기서 한 겁니다. 10,2 대입합시다. 그럼 2는 미슬 A로 하는 10 집어넣으면 7 빼기 1이고요. 이 넘어가면 3은 미슬 A로 하는 로그 7이고요. 맞죠? 그러면 A의 세제곱이 7이니까 A의 세제곱이 7이니까 A값은 세제곱 근 7이 되겠죠. 맞지? 그럼 답은 3번입니다. 2번. 그림과 같이 Y는 미슬 3으로 하는 로그 X 플러스라고 절대값 로그 2분의 1 X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PQ로 하고 이거의 좌표를 X1, Y1, X2, Y2라고 한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 비교하라는 거니까 비교 천천히 해봅시다. 확실하게 아는 건 얘는 1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맞죠? 그러면 그냥 하나씩 비교하는 거야. 여기 1 집어넣으면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이 y값 얼마 나와요? 요 그래프가 얘 아닙니까? 맞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이거 1 아닌가? 쌤 그래프 정확 봤나? 1 맞죠? 1 미슬 3으로 하는 로그입니까 이거? 맞죠? 됐나요?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P좌표 요 그래프로 비교하자. 요 그래프로 비교한다. 여기 있는 P좌표는요 어차피 얘가 증가함수라는 거야. 맞지? 그럼 P가 1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 Y값은 우리 그래프로 지금 너가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눈에 보이는 건 당연하죠. 얘 여기는 Y값보다 여기도 Y값이 작다는 건 무조건 이해됩니까 지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가 작아지면 Y값도 떨어질 거라고요. 그럼 얘 Y값이 지금 뭔데요? Y1이잖아요. 맞나? 이 Y1은 미슬 3으로 하는 로그 2보다도 작은 값이에요. 일단은. 맞죠? 그럼 니은 자동, 아, 니은 아니구나. 에이씨, 없는 거 했네. 뭐, 어쨌든 해봐야 되는 거니까. Y1으로 봤어요. 자, 일단. 얘가 1보다 작은 놈인 건 알잖아. 미슬 3으로 하는 진수가 2니까. 맞지? 그러니까 Y1은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X 비교 2분의 1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 한번 집어넣읍시다.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 있겠죠. 2분의 1 집어넣으면 요값 얼마 나와요?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끝 타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2분의 1 집어넣어보자고. 여기에 1 되나요? 그럼 얘가 1이에요. 여기 여기가 1이야. 됐죠? 이 다 옮겨 적을 필요가 없어요. 식 자체를 이해해야 돼. 됐죠?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P의 좌표는 1보다 작고 얘보다도 작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요. 쌤이 지금 임의로 이렇게 잡았지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비교했을 때 1이 더 크니까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감소함수거든요. 맞지? 그럼 여기 나오는 요 값이 x1이 될 테니까 x1은 무조건 2분의 1하고 1 사이라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맞나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냥 2분의 1 집어넣어보라고. 기억 식으로 해줍시다. 미슬 2분의 1로 하는 로그 2분의 1이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다 따라 적을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다 지워버려 씨. 봐, 요게 1인 건 확실하고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왔으니까 대충 요게 1이니까 여기도 1이 나오겠네. 대충
그럼 여기 얼마다 이게? 2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지금 기억만 본다면. 맞지? 그러면 P의 좌표, 요 X1 좌표는 여기 있는 이 Y1 좌표는 Y1은 무조건 1보다 작고 X1은 2분의 1하고 1 사이잖아. 맞지? 그 기억은 맞는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니은 Y2는 1보다 작대요. 그러면 뭐 해보면 돼 우리? Y1 한번 집어넣으면 되죠. 작다며. Y1이면 어디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지? 자, 두식 다 집어넣어 봅시다. 어차피 여기 확실해 지는 지점 잡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얘가 Y2입니다. 맞죠? 이 지울 거야. 계속 따라 그리지 마세요. 자, Y2 한번 해봅시다. Y1 집어넣어보자.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 1은 밑을 3으로 하는 로고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X 얼마 돼야 돼? 2입니까? 맞죠? 이 그래프로 따라간 다음에 X 좌표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얘 해볼게요. 여기 집어넣으면 이 1은 절대값 2분의 1 X거든요. 근데 X가 2분의 1도 되고 2도 됩니다. 절대값이라서 맞지? 실제로는 이거는 감소함수가 아닌 증가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거를 2로 바꿔놓고 봐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이거 여기는 원래 X의 값은 2분의 1하고 2인데 2겠죠. 내가 지금 니은 Q값 보고 있으니까. 맞지? 근데 자 봐봐. 지금 풀다 보니까 얘도 2,1이고 얘도 2,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Q의 좌표가 그냥 2,1이에요. 그러고 여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네. 맞죠? 그러니까 Q의 좌표가 얘가 2,1이라고요. 그냥 고정된 값이라고요. 얘는 X, Y2 좌표가 그냥 2하고 1이었어.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틀렸죠. Y2는 1입니다. 1. 이해돼요? 세 번째. 자, 요거 나오면 요런 거 나오면 우리 뭘로 풀었던 건지 기억납니까? 예전에 우리 연습했죠, 이거? 요렇게 나오면 뭘로 풀어요, 우리? 기울기로 풀죠, 기울기. 기울기로 정리하는 거죠? 자, 볼게요. 다시. 내가 색깔 다른 걸로 볼게요, 그냥. 보세요.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됐나? 그리고 여기 2가 2분의 1 갖고 넣는지 2 갖고 넣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거 두 개만 봅시다. 저거 두 개. 첫 번째 OP OP의 기울기 OP의 기울기를 내가 그냥 뭐 M1이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OP의 기울기는 뭐예요? 자, P 좌표 알죠? 이렇게 알지만 알죠? O 좌표 알죠? 원점인 거. 그 OP의 기울기는 뭔데요? 0,0과 X1, Y1이니까 얘 기울기는 어떻게 돼? X1 빼기 0 분의 Y1 빼기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X1 분의 Y1이에요. 맞죠? 이 앞에 있는 거 2분의 1 잡아야 되겠다. 쌤 하나 더 잡을게요. 기준하는 거 잡으려고 그런다, 쌤.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거 두 개 더 크다는 말은 얘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묻는 거거든요. 이거면 두 개 봐봐. 이거면 두 개 보면 양쪽에 X1으로 나눠버리면 이건 X1분의 Y1이 되잖아. 맞지? X1분의 Y1이 되잖아요. 그러면 X1분의 Y1을 찾아놨으니까 양변에 X1으로 나눠버리면 이쪽이 1이 돼 있겠지. 맞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잡아줘야 된다고. 자, 여기 나오는 아까 내 2분의 1 한 개 잡았죠? 요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점. 이거 지금 곡선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가 원점이고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거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기가 2분의 1일 때고 여기가
이게 X1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가 2죠, 지금. X2. 맞죠? 지금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면, 자. PQR. 요 점은 R이라고 해보자. 그럼 잠시. 저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야, 내가. 요 점이죠, 요 점. 2분의 1에서 올라갔던 요 점 R. 요 점은 R이라고 하면, 위에 적을게요. OR의 기울기를요, 쌤이 그냥 말 그대로 M0라고 해봅시다. M0라고 하면, 이 점에 지금 좌표가 뭐예요? 2분의 1, 쌤 아까 왜 지웠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2분의 1 나왔나? 맞죠? 요거잖아, 요거. 요 함수잖아. 여기 2분의 1 집어넣은 거잖아. 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2분의 3이가?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2분의 3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요점 좌표, R 좌표. 2분의 1 대입한 거야. 근데요, 요 놈의 기울기는요, OR의 기울기는 2분의 1 빼기 0분의 미스를 3으로 하는 로그 2분의 3 빼기 0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번분수 쓰면 얼마 돼요? 2에 미스를 3으로 하는 로그 2분의 3이죠. 아, 계속 마스크가 내려간다. 이거죠. 지금 번분 썼어요. 분모가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2로 바뀌었고. 그러면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는 크기 비교가 됩니다. 당연히 얘들 둘 기울기 중에서 누가 더 기울기가 커요? M0하고 M1하고 누가 더 커요? M0가 더 기울기가 크겠죠. 이거랑 이건데. 가면 갈수록 경사가 눕는데. 맞죠?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지 밝혀주면 되는 건데 얘 값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근데 얘가요, 쌤 이거 지금 이건 치울게 이제. 2에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3 빼기 2에 미술 3으로 하는 로그 2잖아. 맞죠? 얘 2죠 앞에 거. 요거는 그냥 올릴까요? 2 올리면 이거 4 되죠. 이거 대충 얼마야? 1점 얼마죠? 맞지? 대충 1점 얼마잖아. 그럼 2에서 1점 얼마 뺐으니까 얘는 대충 얼마 나와? 0점 얼마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얘가 지금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아. 내 말 이해하나요, 지금? 얘가 1보다 작아. 근데 얘는 또 얘보다 크대. 우리 기울기를 비교하니까 얘는 얘랑 얘는 얘가 더 커. 근데 얘는 비교해보니까 1보다 작아. 내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얘도 1보다 작겠죠.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X1분의 Y1도 1보다 작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성립해버리잖아 지금. 양변에 X1 곱하면 되죠. X1이 양수인 건 당연한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X2, Y2, 이거 2,1인 거 아니깐요. 이 기울기 2분의 1이죠, 이거. 맞나요? OQ의 기울기. OQ의 기울기는요, M2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도 얘가 더 큽니다.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 빼기 0분의 1 빼기 0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크겠죠. 맞죠? 이 부등호는 어떻게 찾은 거야? 기울어져 있는 정도 보고 찾은 거잖아. 기울어져 있는 정도 보고. 맞죠? 그래서 얘들 세 개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보다는 X1분의 Y1이 더 크고 양변에 2X1 곱해버리면 여기는 X1 되고요. 여기는 2Y1 되죠. 맞지? 그래서 이게 또 나온 거죠. 자, 이게 내가 일일이 숫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어서 끼워놓은 거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보기 문제 나오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 순으로 가야 돼요. 맞죠? 왜 앞에 있는 거 써먹으라고 주는 거라고 지금. 다짜고짜 디귿부터 들어가버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디귿 맞는 말입니다. 맞죠? 되겠나요? 3번.
그림과 같이 곡선 로그네요. 로그 곡선이 하나 있고 1,0과 bx1, y1, x2, y2가 있고 x1, y, x1, x2는 1 기준은 1 사이에 x1, 아니 뭐 카노 x1, x2 사이에 1이 있죠. 그리고 이게 등비수를 이룬대요. 자 일단 천천히 빠르게 빠르게 자 지금 종 쳤죠. 이거 x1이고 이거 얼마 돼요? x2죠.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게 지금 등비수를 이룬대요. 그럼 등비중앙 쓰면 어떻게 돼요? 맞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너가 지금 이 수원 앞에 지수 파트지만은 수열까지 다 나옵니다. 중간 거 제곱은 두 개 곱한 거와 같다 이 말이잖아. 맞지?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쌤 이거 x1하고요 x2는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맞나요? 그럼 내가 뭐 얘를 알파라고 하면요 얘는 뭐가 돼요? 알파분의 1이 돼요. 됐어요? 일단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얘 y제편, x제편이 3이고 넓이가 4다. 자 이거 넓이 일단 넓이 구합시다. 이거요 자 생각해봐. 하나 잠시 더 편하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파분의 1하고 알파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요 여기에 집어넣으면 부호만 반대인 거 이해하나요 혹시? 부호만 반대 나온 거 이해하나요? 밑을 2로 하는 로그 2랑 밑을 2로 하는 로그 2분의 1 역수관계라면 얘들 둘이는 무조건 부호만 반대로 나오죠. 맞지? 이 말은 여기에는 이 높이가 뭔지 모르고 여기에는 이 높이가 뭔지 모르지만 어차피 요 길이 요 길이는 뭐하다? 같을 거라는 거 이미 알아요. 맞나요? 새 말 따라왔어 여기까지? 거기다가 직선인데요. 보세요. 이게 같으면요. 만약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쓰면요. 이거 그치 마세요. 그냥 보라는 거야. 닮음쓰면요. 이거 지금 1대2 닮음 맞나요? 1대2 닮으면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높이가 두 배 차이 났잖아.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이 길이도 몇 배가 돼요? 두 배가 된다는 말은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중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 삼각형 지웁니다, 쌤. 삼각형 따로 그리라고 한 거 아니었어. 모르겠으면 뭐 그렇게 그려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점의 x1 좌표를 우리는 뭐라 했고 알파라고 했고 얘를 x2를 알파분의 1이라 했는데 확실한 거는 x1이랑 x2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3이라는 거야. 평균값이니까. 이게 지금 중점이잖아요. 이거 이 길이 같으니까 이 길이도 같을 거야. 그러니까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딱 평균인 요 점의 좌표 나올 거니까 두 개 더한 값은 2로 나누면 3 나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다? 6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맞죠? 그 다음에 넓이 하나 볼까요? 넓이. 그러면 얘도 넓이도 빠르게 하기 지금 안 쓰는 게 이거 넓이밖에 없죠? 그러면 봐봐. 요 삼각형 보이나요? 쌤 말하는 거 봅시다. 요 삼각형 보이나요? 요 삼각형 보이나? 이 두 삼각형 넓이 같다는 거 이제 이해합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걸 밑변으로 둔다면 높이가 일정하잖아요. 둘 다. 맞죠? 넓이를 이렇게 구할 건 아닙니다만. 맞죠? 그러면 한 개의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아 내가. 한 개의 넓이가 지금 2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2면 높이가 얼마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요게 요 삼각형.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2 나올 거니까.
그럼 이 높이가 지금 뭐라는 것도 알아? 2라는 것도 알아. 이 말은 알파분의를 갖다 집어넣으면 2 나온다고. 그러니까 넓이를 이용하면 밑을 A로 안으로 오고 알파분의 1이 얼마다 이거? 2다 이 말이라고요. 맞죠? 그러면 알파분의 1은 A의 제곱이 되네요. 근데 여기 A제곱 나왔네. 그럼 이 식 어떻게 바뀌어요? 알파분의 1이 됐죠. 얘는 그 A제곱을 역수했으니까 그냥 알파가 됐죠. 근데 이거 아까 얼마였다? 6이었다고요. 그래서 답은 6이에요 이거. 몰라, 내 풀이가 이상할 수도 있어. 쌤이 지금 막 크게 그걸 안 하고 그냥 풀어보는 건데 답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쌤도 아직 안 봤지만 이게 더 간단한 것 같은데 풀이 내 지금 적은 게 몇 개 없잖아요 솔직히. 맞죠? 뭐 닮음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어차피 얘가 중점인 거 알아내면 되고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겠나요?